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스타.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인데도 여러분들 보러 톡스타가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아주 시원하게 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의 대응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1부에서는요. 금요일이니까요. 종목 상담이 아닌 스타분들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사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저희가 더욱더 엄선해서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주시기 바랄게요. 2부에서 종목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역시나 1부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종목상담과 함께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0082번.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용하시는 카카오톡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똑방 6글자를 검색해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실시간 소통 가능하시고요. 무료로 종목 신청까지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새롭게 바뀐 톡스타에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매일매일 마련해두고 있죠. 오늘도 역시나 준비를 해뒀습니다. 자, 방송 중간에 나가는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퀴즈 풀어보시고 선물까지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별톡방에는 어떤 분들이 출석 체크를 해주셨는지 한번 별톡방 체크를 해보러 가보도록 합니다. 별톡방 열어볼게요. 오픈. 네. 와, 오늘 역시나 시장이 좋아서요. 오랜만에 또 빨간불이 나왔고 금요일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한 잔 기분 좋게 하시러 밖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자,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은 별톡방 통해서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제가 항상 해결해 드리는데요. 하지만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금요일이 오늘 1부에서 과연 이 주식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증권가 리포트들까지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사지 마라!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상승 N자 파동을 활용한 시그널 포착 매매 전문가 윤병호 스타입니다. 우량주 단기 매매와 개별주 변곡점 매매 그리고 테마주 예측 매매에 강점을 갖고 있는 공수전생 이강민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식 사지 마라의 김보스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기대했던 이게 반등이죠. 이런 게 반등이죠. 예, 이 정도는 올라와야 반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려 5%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5% 올라왔고요. 코스피는 3.53%. 네, 사실 이 지금 하락하는 이 시점의 본질이 뭐냐, 이 본질을 정확하게 알려준 그런 오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전쟁 빼고는 뭐 팩트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미중 무역전쟁을 제외하면 이 시장을 흔들만한 팩트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침에 이제 희소식이 들려왔죠.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전화통화 좀 했다. 뭔 내용을 했는지는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전화통화했다. 네, 그러니까 불안감 좀 가지시니까 바로 이제 이게 투자는 심리잖아요. 심리적으로 이제 쫙 들어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덕분에 개인 투자자도 많이 팔았어요. 예, 개인 투자자분도 많이 파셨는데 참 안타깝죠. 이런 날 들고 있어야 되는데 예, 많이 파셨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더 샀는데 톡방에 또 좀 더 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뭐 개인 투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하고요.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또 팔 주식이 없느냐, 사지 말아야 할 주식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잖아요. 오히려 더 많아요, 이런 날이.
그래서 다음 주 잔치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잔치에 함께해 주실 우리 두 분 모였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봉추선 회장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왼쪽에는 우리 윤병호 사장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일단 잔치는 벌어졌어요. 오늘 잔치는 오늘 이제 많이 올라서 잔치인데 전 다음 주에 이렇게 떨어진 종목이 눈에 몇 개 더 잘 보이지 않나 이렇게 되면 혹시 보셔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너무 좀 과하게 상승한 면이 있어서요. 네, 좀 과했습니다. 좀 예. 과하긴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수치상으로 보면은 사실 그 단기 반등 정도는 좀 충분히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반등이 어느 정도 조금 그 한계에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좀 조정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탄력이 좋으니까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호재가 몇 가지가 아침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호재가 딱 듣자마자, 이거 분위기가 약간,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전화 통화한 것도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싹 올라주면서 우리나라가 오르기 딱 좋은 뭐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줬는데, 우리 윤병호 대표님. 네. 예. 어떤 이 시장 보면서. 네. 다음 주에 이제 조금, 우리가 떨어질 만한 종목들을 많이 찾았을까요? 아니면은 다음 주 흐름이 좀 지수 흐름이 그냥 평이하게 흘러갈까요? 다음 주 하면은 또 이벤트가 많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예, 예. 이란 제재도 있고, 6월 6일에는 드디어 한 1년 내내 떠들었던 중간선거가 우리나라 선거도 아닌데 남의 나라의 선거 이렇게 관심만 처음이에요. 예, 중간선거가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다음 주는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 예. 우리 시장이 이번에 그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의 그 하락장이 우리 자체 문제가 아닌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 때문에 촉발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심해진 상태였었고 거기에다가 페드의 그 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 시장의 금리 동결, 네.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간의 그 금리의 격차 때문에 트레이딩 자금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근데 오늘 많이 사봤어요. 4천억밖에 안 샀어요. 그렇죠. 예. 예, 누가 보면 예. 한 1조 산 줄 알겠어요. 네, 예, 그렇게밖에 안 샀고. 그러고 보니까 4천억 샀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예, 예. 이건 평상시에도 나오는 예. 거고요. 거래량으로 지금 제가 이거 종합주까지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예. 거래량으로 봐도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기준봉을 만들었다라 이제 캔들만이 기준봉을 만들어서는 그건 또 얻어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직은 기술적으로 보아도 V자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어떤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차트상으로도요. 예, 그래서 올라오면은 또 좀 비중 좀 축소해주고. 축소. 아, 네. 예, 그리고 개별 종목장은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시장이 뭐 사실 그 이벤트 앞두고는 매도하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 봉춘선 회장님. 네, 지금 상황 자체가 예, 네. 그렇죠. 약간 또 중간 선거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 쪽에 좀 불리한 쪽으로 지금 가는 그런 흐름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뭔가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약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지금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단기에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5포인트 때문에 그럼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투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 외국인 선물을 무려 예. 1만 개나 매도를 했어요. 네, 그렇죠. 예. 어제 오늘 합치면 2만 개 매도거든요, 예. 지금? 아, 이거 뭔가 노림수인지, 예. 아니, 이거 해지웅인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좀.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무래도 좀 쌓아가지 않나. 아, 예,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게 4일 연속 이게 대량 예. 매도가 나온 상태라서요. 예. 어쨌든 뭐 차익 실현 물량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약간 지수의 반등 크기나 그리고 지수의 지금 그 반등의 높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단기적인 반등 크기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조금 뭐 2100을 넘어서 조금 더 갈 수는 있는데 크게 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크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역시 반등은 나올 만큼 나왔다. 더 가더라도 소폭 그리고 네. 조정을 받았을 때는 좀 더 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물 하여튼 외국인 순매도가 좀 깨임직합니다. 저는 예. 뒷맛이 오늘 올라왔는데 예. 뒷맛이 예. 좀 약간 개운치 않은 약간 그러면서 약간 총을 발동해 보건데
이번 주 2주씩 사지 마라. 하락 수익률이 참 잘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2주씩 사지 마라는요, 사지 말 주식들 콕콕 집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코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투자의 대안으로 어떤 것들을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안내를 한 코너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로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이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코너에는요, 일단은 이미 틀린 종목 리포트, 그 다음 이미 틀린 리포트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 앞으로 틀릴 거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먼저 자 이미 틀린 리포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스푼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자, 우리 윤병호 대표님이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예. 어떤 종목인가요? 이제 종목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예, 뭐, CJ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아, 예. 역시 그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기업은 여러 가지로 문제 있다고. CJ입니다. 농심돼지가지고. 네. 네. 그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예, 대부분 또 식품회사 쪽, 예, 네. 식품 관련 회사들이 이제 제가 저한테 타켓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 보고서로서는 SK증권 외에 뭐 거의 전부 다죠. 예, 전부 다가 2018년 6월 18일. 예, SK증권은 이제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유지를 했었고요. 지금은 참고로 11만 3천 원입니다. 예. 예. 6월 12일 날, 예,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 주가 19만 5천 원. 예, 그리고 5월 30일 날, 하나금융 투자 의견을 매수로 해서 참 문제가 좀 있어요. 예. 네. 목표 주가 무려 21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후하네요. 예, 좀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 좀 후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요. 네. 당구 칠 때. 네. 예. 그런 얘기하죠. 게임기 내려면 뭐 담아서 얼마든지 못 그렇죠. 올리냐고. 예. 뭐 그런 얘기가 또 생각이 나요. 예. 목표 주가 뭐 그 1등 한번 해 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네. 예, 현대차 투자증권 예, 투자 의견을 매수로 해서 목표 주가를 19만 5천 원으로 제시를 네. 했고요. SK증권에서 작성한 CJ의 그 리포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 이재현 회장의 경영 복귀로 네. 당분간 승계 이슈 없을 전망이라 네.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거는 좀 어이가 없네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중에 안정적인 지분권 최대 주주 지분율 높은데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못하는 기업 있나요? 다 행사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분 요만큼 가지고도 전 그룹사를 지배하는 곳도 있는데 예, 제가 조금 이따 또 신랄하게 한번 얘기를 예. 해볼게요. 그 부분에 예. 대해서. 그리고 자회사의 점진적 실적 개선이 예상돼서 예. 추가적인 DPS 상승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도 보면 5월 16일 이 리포트들은 그 6월부터 5월 말부터 6월까지 나온 예. 리포트들인데요. 5월 16일에 그 일이 예, 그 이재현 회장 복귀 1년 차예요. 예. 복귀 1년 차입니다. 그게 예, 복귀 1년 되는 차. 날이었어요. 딱 복귀한 지 1년 차. 예. 아마도 증권사에서는 회장 복귀 업무 복귀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축사를 뭔가 보내줬네요. 예, 그런 기대감에서 나온 보고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팩트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기도 예. 보시면 5월 9일 기사에서 보면은, 예, 그, 우리, 저, 투자자님들도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이거. CJ그룹. 또 검색해보고. 예, 예. 이재인 회장에 대한, 예. 예, 소송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며, 잠재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예. 뭐, 이런 거, 그, 분석가들은 모르나요? 애널리스트들은 다 알 텐데. 예. 자, 이재인 회장 추징금 반환부터 계열사 갑질까지 소송 종류도 다채롭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기사가. 그리고 9일 기사로 보면, 9일, CJ그룹과 계열사 보고서에 따르면, CJ 쪽에 이제 네, 보고서 얘기입니다. 네. 지난해 말 기준, CJ그룹이 원고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각각 272건, 161건으로 전체 433건에 달했다. 야, CJ 네. 담당 변호사 법무팀은 돈 많이 벌겠네요. 자, 5년 전인 지난 2013년, 전체 소송 건수가 138건에 비해
무려 3배가 넘는다. 아, 여기 법무법인도 모르겠습니다. 네, 또 기사 하나만 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최근 5년간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 건수 역시 2013년에 90건, 2014년에 131건, 2015년에 145건, 그리고 2016년에 165건 계속 늘어나요. 네. 지난해 161건으로 증가 추세이고 이 기간 소송 가액은 2013년 569억 원에서 지난해 960억 원. 야, 소송한데 돈 이렇게 많이 씁니까? 네, 두 배 가까이 급증하며 천억 원에 육박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현 회장 복귀했는데, 이 복귀해서 아마 그냥 모르겠어요. 팩트는 모르겠고 하여튼 이재현 복귀하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 내용 중에, 주요 내용 중에 1번, 2번이 이제 최대 주주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네. 저 CJ의 가장 그 위험성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 오너 리스크. 그렇죠. 오너 리스크에 있다고 봅니다. 어제 그 우리 토스타의 그 퀴즈 정답이 오너 리스크였어요. 제가 자동차 오너라고 힌트를. 자, 이재현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네. 그것을 대출로 이렇게 받는 그 대출이 아마 그 주식담보대출, 예, 주식담보대출이 업계에서 최고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최대주주 뭐 보고서 내용이 1번, 2번 주요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이거는 보고서라기보다는 그냥 수필 무슨 소설 쓴 것 같은.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이런 왜 이제 제가 이 내용을 딱 듣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건 증권사 리포트가 아니라. 네. 이거는 경제 언론사들 중에 뭐 돈 받고 쓰는 기사가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거.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보고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좀 이상하지 않나. 가끔 않느냐. 우리 신문 보면은 가끔 인터넷 채널 보면은 뭐 경제 뭐 신문이나 뭐 이런 거 보면요. 뭐 이런 기사들 많아요. 뭐 이렇게 사설 해가지고. 네. 뭐 대그룹의 총수가 복귀해야 일자리 창출하고. 뭐 엄청 쏘웁니다. 그래서 재판에도 유리한 쪽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대기업 총수가 들어가면 한국 경제가 망한다. 예. 그냥 제가 망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예. 참 어떤 논리인지는 참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제일 웃긴 논리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대기업 총수가 없기 때문에 그 투자 집행이 안 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근데 차트를 보면 제가 삼성전자 대표적 예를 들면요. 우리 삼성전자 부회장님이 자꾸 어디 갔다 오시잖아요. 갔다 오시면 주가가 올라요. 갔다 나오시면 떨어지죠. 주가 떨어져요. 네, 들어가면 아, 이거 주주 입장으로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일단 목초선 에스타님. 예.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 원래 그 오너가 부재하면은 사실 주가를 조금 그 기업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있죠. 그래서 아, 관리하는 게 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좀 가 계시면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네. 그 CJ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차트를 길게 한번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완전히 그냥 무너졌어요. 이게 주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데 사실 뭐 이 그 리포트대로 하면은 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기업 실적이 단기간에 또 오너가 복귀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하면은 다 복귀를 시키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죠. 예, 불가능한 얘기고요. 여러 가지 뭐 그 수급이나 이런 것들로 봐도 그 흐름 자체는 완전히 좀 끝났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온데도 한세워 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CJ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CJ가 지주사지 않습니까? 네. 지주사들은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혀 상관없이 이 투자와 상관없이 쓴 리포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램을 좀 쓰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뭐 20만 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흐름이나 여러 가지 상황,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봐서는 이게 지수가 뭐 단순하게 조금 반등한다고 해서 이 종목이 따라갈 것 같지도 않고요. 그 아마 한 1년 정도 후에 보면은 여기보다 한참 아래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한참 그래서.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가끔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냥 주주 입장입니다. 주주 입장. 그냥 객관적으로 뭐 이거 제 의견 하나도 없어요. 뭐 공통적인 팩트나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삼성전자 주식 들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제가 한번 주주 입장으로서 얘기 드릴게요. 지금 차트 보시면요. 여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쭉 올라왔잖아요.
그 오너분이 안 계실 때예요. 네, 안 계실 때 이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오너분이 나오셨어요. 나오시기 전에 장대범 한번 나왔거든요. 오너분이 나오신 뒤로 지금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주지 입장은 이렇게 이 정도면요, 주지 입장에서 어떤 생각하냐면, 이제 안 나오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냥. 약간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일단, 뭐, 차트가 얘기를 하니까, 차트가 얘기를 하니까, 뭐,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번 법칙으로 생각하고, 예. 단순하게 좀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생각 가끔 든다. 뭐 예. 약간 보통은 뭐, 그렇게 좀 하죠. 왜냐하면은, 오너가 부재한 상태에서 주가까지 계속 폭락하면은, 기업 이미지도 안 좋고, 이러다가. 상당히 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복주선사님께 예. 하나 배웠습니다. 이때 예. 웬만하면 좀 한다. 예. 주가에 대한 좀 관리가 좀 들어간다. 뭐. 관리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죠. 관리 너무 잘해가지고. 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삼성전자는 아주 잘했죠. 예, 아주 잘했던 예.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관리 좀 해주시죠. 좀 예. 주주인데. 좀, 네, 일단, 네. 이주식 사지 마라. 그 다음, 이제, 뻔뻔한 주권사 리포트에서 오늘 제가 또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재밌는 종목인데요. 예. 재밌다고 해야 될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이제, 코웨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웨이. 코웨이가, 네. 제가 왜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요. 제가 이 코웨이 이 관련 리포트 중에, 신영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날 제가 나오자마자 봤어요. 받아봤어요. 제가 받아봤는데, 제가 메신저에 이제 이런 리포트, 좋은 리포트들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주신 거냐면, 임팩트 있는 제목의 리포트 해가지고 주셨어요. 근데 딱 이 리포트가 신영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 강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상당히 보수적이고요. 잘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예, 일단 뭐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2018년 9월 12일 목표 주가 11만원. 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신용복권 주고서, 보고서, 제목이 뭐냐면요. 제목 한번 봐볼게요. 제목 한번. 자, 렌탈 가전, 부동의 1위, 넘사벽. 야, 이 정도면 지금 당장 사야 돼요. 이거는. 예, 지금 당장 사야 되는 기업, 그 리포트입니다. 그 신용증권에서는 또, 코웨이는 렌탈 가전 1위다. 이런 거 다 알아요. 예, 저도 알고 있고요. 지나가다 물어보면, 안 만나면 다 아실 거예요. 예, 정수기, 공기, 청정기, 비대,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영증권에서 이제 해외 사업 확장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기대가 되고, PR 21배 적용해가지고 우표가를 산출했고, 이날이 커버리지 개시 첫날이에요. 예, 첫날에 딱 냈는데, 예, 움직이, 결과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잘 아시죠? 이번 주에 뉴스가 나왔으니까. 자, 움직이 재인수하면서 곧바로 신영증권에서, 움직이 재인수라니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폭락, 이날 하루에 얼마가 밀렸나요? 이날 하루에, 저가 기준으로 28, 종가는 25% 밀렸어요, 거의. 자, 그러니까 이제, 다행스럽게, 커버리지 개시하자마자 종목 폭락에서 조용히, 묻는 줄 알았거든요, 이 리포트를. 근데 이 애널리스트 분, 멋있습니다. 네. 곧바로, 아니다, 절대 아니다 하면서, 예, 바로 스팟 코멘트를 딱 다셨어요. 바로 리포트 됐습니다. 국내 렌탈 시장 10% 이상 계속 성장한다. 말레이시아 진출하고 꾸준하게 성장한다. 지금 주가 너무 핫, 지금 주가랑 너무 과도하다. 그럼 배당 투자의 매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거, 저는 이 스팟 코멘트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전에 낸 리포트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뭐 내가, 애널리스트가 뭐 이거 움직이 인수할지 뭐 예측은 못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 이거에 대한 뭔가의 약간의 뭐 미안함?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팟 코멘트 어떤 분들이 만약 이 리포트를 안 보고 스팟 코멘트만 보면, 이분 저점에서 리포트 멋있게 내셨구나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딱 봤을 때 원래 11만 원에 목표주가 11만 원하고 9만 얼마 때 이 리포트를 내놓고 이게 후속 리포트라는 거를 전혀 이렇게 많이 드러내지 않으시고, 이게 마치 그냥 지금부터 사야 돼서 지금 내가 리포트 내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약간 좀 아니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추가적으로 리포트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 리포트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거는 제가 그 이베스 투자증권에서 가져온 리포트입니다. 이거는 여기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넣어놨는데 내용이 없어서 그냥 할게요. 제가 자 우리 제작진이 뭔가 너무 과하게 갈까봐 좀 빼신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일단 자 이베스 투자증권에서 전기전자를 아예 그냥 통째로 그냥 예, 2018년 8월 20일 날 결과는 이제 대충 예상이 되시죠? 예. 예, 전기전자를 8월 20일 날 업종 전체 리포트를 내셨는데 이분이 이분 제목도 대단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T. 어떻게 하면 오를까? 네, 이런 리포트를 내셨어요. 이런 리포트를 내셨는데 이 리포트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를 모두 다 아우르는 리포트고요. 심지어 이분이 자신 있습니다. 이분 자신 있어요. 이름만 얼른 가릴게요. 자, 이분이 그 투자 코멘트 레터까지 같이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넣어주셔가지고 지금 떨어진다. 결과론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그냥 여기 써진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지금 IT 대형주 떨어지지만 맨 밑에 보면 저는 대한민국 IT 조정 나오면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참고로 8월 며칠이면 8월 20일입니다. 네. 네. 제 차트에 전기 전자 업종. 네. 8월 달 위치를 제가 여기 그려놨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 위치에서 지금 그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네. 네,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좀 보시면 그때 살짝 또 오르고 그대로 계속 밀린 거죠. 오른 계속 밀린 거죠. 예. 네, 계속 밀린 거죠. 자, 근데 이제 저는 이분이 뭐 이렇게 의견이랑 소신 이런 거 뭐 이거 전 소신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 같은 틀린 리포트긴 하지만 이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무려 91페이지 리포트예요. 와, 대형 어마어마한 리포트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약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약간 아쉬움들이 그래서 이 리포트 종목들을 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지금 91페이지에 그 산업 업종을 다 아우르는 리포트를 내주셨는데 밑에 종목들 싹 펼쳐놨잖아요. 그냥 대충 안 봐도 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 9월, 10월에 얼마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뭐 결과는 안 좋은데 그 결과 안 좋은 건데 후속 리포트를 좀 잘 내주시다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렸고 이런 산업 분석 리포트 상당히 분석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상당히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그 뒤에 저는 개인 투자자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앞에 내용 산업 분석한 내용이 되게 좋은데요. 뒤에 그 종목 추천 리포트는 좀 안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뭐 얘기 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이 리포트 왜 얘기 드리냐면 최근에 메리츠 종금에서 리포트 하나를 냈습니다. OLED 플렉서블 리포트를 냈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인기인가 봐요. 예. 그래서 다른 경제 채널에서 반대로 하더라고요. 이거를 반대로 해요. 낮에 실제로. 예. 네, 실제로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하는데 이 리포트를 딱 OLED 리포트, 플렉서블 OLED 관련 리포트를 딱 소개해 주시면서 상당히 좋은 리포트다 하면서 되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도 제가 저 안 본 줄 알았죠. 이거 다 봤어요. 다 봤거든요. 매일 눈으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과연 2월 달에 삼성전자가 플렉서블 출시했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그때 보고 한번 다시 한번 얘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병호 대표님. 네. 뭐 이 IT 반도체 이쪽 좀 방향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실적은 최대 실적이지만요. 네. 예, 그 마음 괴리하고 너무 따로 가서. 예예. 예. 엊그제도 제가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DDR4 메모리 반도체의 그 급등으로 인한 그거지 다른 쪽으로는 다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전체 지금 안 좋잖아요. 디스플레이 쪽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외국과 증권사에서 계속 그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매도. 예예. 우리 증권사들도 국내 증권사들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아 약간 처음에 좀 생각이 됩니다. 아니다 했는데. 예예예. 예. 이제는 약간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튼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봉천회사님께서 IT 반도체 이 디스플레이 이쪽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에 약간 디스플레이 몇몇 업체들 장비주들 약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떻게 보시는지 참 이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전기전자 업종의 전반적인 그 흐름은 끝났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투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큰 사이클 한번 끝났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흐름 자체가 크게 이렇게 그 갈만한 그런 상황은 이제 좀 끝났다.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한번 나왔죠.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하이닉스 이렇게 쭉 순환매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선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뭐 당장에 내년에 갑자기 업황이 확 그 좋지 않게 변한다거나 그럴 염려는 없겠죠. 그런데 이미 그런 것들이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투자 측면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한번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고요. OLED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 앞으로 뭐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선반영된 느낌이 있어서 투자 측면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나 이쪽 전기전자 업종은 다 대형주 아닙니까? 그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을 매도하는 트렌드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게 결국은 이 전기전자 업종을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개별 종목별로 조금씩 튀는 종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가기는 이제 그런 흐름은 끝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 틀린 것들 한번 쭉 알아봤고요. 뭐 여튼 전기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게 91쪽에 리포트 됐는데 틀렸다고 뭐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예,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왜냐면 그 리포트 나머지 내용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는 이거 만드실 때 얼마나 밤새고 하셨을까 참 예. 마음이 좀 안쓰럽습니다. 일단 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번번한 증권사 리포트 이제 앞으로 틀릴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릴 리포트 한번 찾아보는데요. 우리 윤병화 대표님께서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예, 예. 어떤 거 가지고 나오셨나요? 뭐 GS 리테일을 가져왔습니다. 아 예. 편의점 관련주네. 예, 예. 편의점 예예 예. 그렇죠. 일단 편의점 관련주이긴 한데요. 이 GS 리테일이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네. 예, 실적이 잘 나왔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한 예, 그 의심이 좀 들고요. 아, 이제 이 편의점도 많이 좀 포화된 상태죠, 사실. 예,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호텔도 인수를 해서 그거 거의 그냥 GS한테 강매당. GS를 해서 강매당한데. 예, 그쪽 섹터도 적지 않아요. 예, 네. 그쪽에서 또 매출 다 까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뭐 한번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틀릴 것 같은 보고서. 보고서로서는 이제 한국투자증권 외의 다수라고 그러면 뭐. 그만하면 다 있다. 15개 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대충 쉬어봤는데. 네, 맞네요. 네, 세다가 제가 지쳐서 못 쉬었습니다. 네. 한 15개 정도 되는데 제가 대표적인 11월 2일, 오늘이죠? 네. 네 오늘. 네, 그 따끈따끈하네요. 네. 따끈따끈한 그 보고서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의 목표 주가 5만 7천 원. 네. 네. 가장 높게 불러놨어요. 아, 네. 예, 그리고 11월 2일 오늘 역시 유한타증권에서 예, 매수 의견 목표 주가 5만 5천 원. 예, 그리고 예, 15개 증권사에서 추천 보고서가 나왔는데 대부분 보고서가 나올 때는 왜 장 전에 나오지요? 일단 장 전에 분위기 한번 잡아줘야 되니까. 예, 장 전에 이제 그 밤새 것 준비했다가 네.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불러주는 게 뭐 관례죠, 관례. 네. 관례라고 보는데, 오늘 그, 유한타증권 같은 거, BNK 증권 같은데. BNK. 예, 이런 데는 장 중에 갭상승해서 강하게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그냥, 응? 해서 네. 그 보고서를 낸 것 같은 그런 아주,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예, 다른 보고서들은 이제 전부 다 그, 장 시작 전에 나왔어요. 좀 나왔는데. 예. 네, 그리고 일부 보고서는 보유 의견만으로 내놓은 보고서가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매수 보고서에 큰 목표가를 제시를 했거든요. 시장에선 외인들만 술 매수 해준 반면에 네. 이 종목이요. GS 디테일. 지가는 별로 아니네요. 네. 연기금 투신 국가지자체 지속 매도 포지션을 유지해서 틀릴 것 같은 보고서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 예. 네, 사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유명한 이제 편의점주이기도 한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 그 예전에 GS 건설이 예. 거의 뭐 부시개계급으로 해가지고 예, 실적을 이상하게 만든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GS가 안 좋아지면서 갑자기 삼성동에 있는 호텔을
떠넘기더라고요. GS 리테일한테. 아, 근데 제가 그때 외교관이면 제가 GS 리테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거 넘기자마자 GS 리테일에서 주가 폭락을 하는데, 아, 막 이제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막 당시에 화가 GS 나고. 건설이 네. 상당히 안 좋았었죠. 안 좋았죠. 예. 망하네, 망해. 거의 이런 업계에서는 부도가 날 가능성이 네, 높다. 예, 네, 네, 그랬었죠. 네, 그때 제가 아는 분이 그때 지인이 또 GS 건설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네. 찾아가면 이제 앞에 커피 마시러 가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띠를 들고 있어요. 총력 수주해가지고. 좀 무슨 운동을 단체로 하시나 했는데, 일단은 그 정도로 아, 저 GS리 되게 안 좋은 격이 좀 있어요. 안 좋은 격. 어 진짜 이거는 왜냐하면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요. 예. 실제로 실적 좋았고 그때가 좀 2, 3년 전이었기 때문에 예. 어 그때 편의점 성장률이 상당히 좋을 때 예. 그래서 아 정말 막 기쁜 마음으로 지금 수익을 보고 있었는데 그 한 방. 예,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았던 종목이었는데, 제 한번 에피소드였고요. 우리, 그, 봉철님 스타님께서는 GS 리테일이죠. 리테일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어차피 추세적으로는 뭐, 크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게 아마 이 GS 리테일이라는 기업에는 별 영향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이게 GS 리테일이, 좀 영향을 받아야지 이게 최저임금이 정착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 예. 그렇죠. 근데. 정착을, 근데 예. 그럴 리는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기업에는 영향이 없지만 예. 주가에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그 내년 되면 또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주가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오고요. 그리고 역시 뭐 지수 흐름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그 리포트가 나왔던 게 단기 거의 지금 고점에서 살짝 꺾이고 다시 한번 리포트가 나온 그런 상황 아닙니까? 윤병호 대표님께서 전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은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은 예, 설거지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단기는 그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나왔고 추세적으로는 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추세적으로는 역시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GS 리테일, 아 GS 리테일 얘기하는데 자꾸 건설이 입에 붙어요. 아, 예. 그때 제가 원래 한번 저 배신하는 종목은 절대 안 보는데 GS 건설만 지금 다시 예. 봅니다. 제가 다시 보는데 아 그때 진짜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 예, 사실 뭐 그런 에피소드 있었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일단 뭐 이렇게 좀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시간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도 상당히 좀 유익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거 있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2주씩 사지 마라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2주씩 사지 마랍니다. 자, 이제 리포트 말고 이번에 사지 말아야 주식이 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G유 플러스와 삼성카드. 어느 분이 LG유 플러스를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제가 가지고 보셨습니다. 보셨을 때 가지고 나왔군요.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반등이 꽤 나왔죠.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도 살짝 받는 흐름이고 단기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데요. 주가가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통신주의 어떤 특성을 알아야 돼요.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 흐름이 오히려 좋지 않을 때 반등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치주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분히 반등은 나왔고 또 어떤 그런 면이 다 적용이 됐다. 그리고 역시 그 우량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좀 가격적인 부담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꺾일 가능성이. 호환이 좀 올라온 면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통신주들이 뭐 5G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은 어떤 통신주의 특성에 의해서 상승을 했고요. 단기 반등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서는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늘 LG유 플러스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LG유 플러스 가지고 나오셨는데 내용 한번 좀 들어보니까요. 제가 LG유 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윤봉원 대표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예, 아까 저 봉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시장 방어주 격인 예, 옛날에 제약주들이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제약주는 이제 테마주 쪽으로 들어갔고요. 완전 성장 들어갔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통신사들이 대부분 보면은 12월 4.4분기 때 예, 상당히 그 선전을 해주는 예, 그런 예. 배당도 좀 주니까요. 예, 배당도 좀, 주니까. 좀 주는 게 아니라 SK텔레콤 같은 많이 경우는 뭐 많이 주기는 극상이죠. 네. 예, 극상이고 해서 예, 그 우리 시장이 좀 안정이 돼주면은 예, 뭐
그냥 그 지수 방어주로서만이 아니라 네, 그 5G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중에서도 이제 5G하고 SK텔레콤이 이제 탑픽 정도로 제가 보여지는데 네. 네, 그 LG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연기금하고 투신해서 계속 매도를 했었어요. 아, 꾸준히 팔았네요, 진짜로. 네, 꾸준히 팔았고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를 팔네요. 해줬습니다. 네. 네, 그랬다가 지금 반등 구간에서 지금 네, 좀 빠지고 있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상승을 못하고 이제 밑에서 밑골이 다는 걸로 이제 거의 끝나고 말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 그 LG유 플러스하고 우리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는 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아,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배당 예, 예. 받으면 배당 기본적으로 배당 생각하고 가자. 예예. 뭐 예, 그것도 예, 되겠네요. 뭐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내려오면은 좀 예, 우리 봉추 선생님 말씀하시면 꼭 떨어졌거든요. 종목들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떨어졌었을 때 예, 다시 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단 저는 LG 플러스에 좀 할 말은 많은데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플러스가 주가가 다 SK텔레콤이나 다른 이제 통신주들에 비해서 좀 상당히 탄력적이었어요. 뭐 다 탄력적이긴 했으나는 LG유 플러스가 좀 고점으로 따지면 좀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SK텔레콤 그냥 회복한 정도고요. 예. LG유 플러스가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하웨이 통신장비 쓴다 그래가지고 하웨이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하웨이 통신장비를 안 쓰려고 하는 게 이제 해킹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쓴다고 이제 물론 무역전쟁 중간에 뭐 별의별 의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 해군이 한번 해킹을 당했어요. 실제로 하웨이 통신장비 쓰다가요. 근데 이거를 LG 플러스가 그대로 쓰겠다. 그냥 왜 쓰겠습니까? 싸거든요. 하웨이가 싸요. 5G 통신장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는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일단 싸지 않습니까? 돈이 덜 들겠죠. 그것 때문에 이 플러스 좀 올라왔는데, 저는 그냥, 뭐, 어딜 써도 그건 기업의 판단입니다. 기업의 판단인데, 저는 약간 이 5G 국가 기관 산업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좀 해외 쪽 힘을 안 빌리는 게 우리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보고요. 물론 LG 유 플러스라고 뭐 하이 쓰고 싶어서 썼겠습니까? 삼성전자에서 만든, 통신장비가 기능은 거의 비슷하거나 좀 밀리는데 가격만 비싸니까 안 샀으려고 하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타협 좀 해가지고 좀 이런 거 좀 해외에다가 자꾸 주지 말자고요. 제발. 제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술력을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LG유 플러스한테 뭐 나쁘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심정은 이해합니다만은 웬만하면 좀 우리나라 장비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로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주가 오른 이유,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른 이유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윤병호 대표님, 네, 윤병호 대표님 삼성 카드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아 LG 삼성 오늘 많이 나오네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현대차 쪽을 좀 현대를 맞네요. 현대를 많이 했네요, 많이. 네, 오늘 제가 그 3번 카드를 갖고 나온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들하고 저는 약속을 했었어요. 네. 예, 그 2주씩 사지 말아야 예, 제가 가지고 나오는 종목은 일단은 중심 수급에 이탈이 있는 이탈이 종목. 네. 오늘 애 먹었습니다. 종목 찾느라고. 아, 예. 오늘 수급이 그 수급이 많이 예, 중심 수급들이 많이 들어와서 애 먹었는데 요거 한 종목이 딱 눈에 보였어요. 연기금이 벌써 나흘째 예, 순 매도를 지금 지속하고 있고요. 예, 차라리 이 종목은요. 예, 그 수급이 예, 우리 지수가 많이 떨어질 때는 네. 중심 수급들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등 구간에서 이제 반대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오늘 투신과 국가 지자체, 금융 투자는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지만 아무튼 넣어줍니다. 보험, 그리고 외국인까지도 전체적으로 매도해주는, 매도하는 종목, 삼성 카드를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이 삼성카드를 왜 또 제가 확신을 갖고 나왔느냐면은. 아, 확신한 포인트가 있었구나. 예, 제가 그, 최근에 휴대폰을 교체를 했습니다. 아, 네. 휴대폰을 교체했는데 요즘 휴대폰 한 100만원 정도 돼요. 저도 100만원 하죠. 뭐. 예, 100만원. 네. 저 새 거 샀습니다. 아, 새로 하셨군요. 예, 그 비싼 거 샀는데요. 그 상당한 금액을 카드사에서 카드를 사용해주면. 할인해주겠다? 할인이 아니라 대납을 해주겠다. 아, 그래서 예, 그 몇십만 원 되는 돈을 네, 네. 카드사에서
대체해 주는 걸 보고, 예, 물론 뭐, 그, 우리 정부에서 규제하는, 예, 그 보조금 못 주게 하고 있죠. 예, 네, 그런 그렇죠.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다양한 방법을 쓰네요. 예, 카드사에서, 예, 그 카드를 써주면, 단만기 값을 전액 또는, 예, 일부를, 예, 그 상당한 비중의 일부를 대납해 주는, 예, 이거 위법사항이겠죠, 그죠? 예, 이것도. 예, 그런, 예, 그 거래 모습이 공공연하게 보이고 있다. 얼마나 어려우면, 네. 예, 이렇게 또, 대납까지 해줘 가면서, 예, 고객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 참 많이 어렵구나, 카드사들, 예, 해서, 예, 가지고 나와 봤고요. 현대차 증권이나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기준 추천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 예, 이게 48,000원에서 45,000원 정도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예, 요거는 틀릴 것 같다. 네, 아, 틀릴 것 같은 리포트까지 추가를 해주셨네요. 예, 요거 틀릴 거, 사지 말하니까요. 네. 예, 사지 말하니까, 예, 이, 예, 그, 리포트도 틀릴 것 같고, 네. 수급도 지금 중심 수급이 강하게 이탈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사지 말자는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주 사지 마라 종목까지 다 봤는데요. 일단 삼성카드 뭐, 짧게 코멘트 하자면, 핀테크 시대입니다. 예, 이제, 꼭 카드 아니어도 결제할 수 있어요. 예, 카드사 긴장해야 됩니다. 이제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에 대한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사지 말라고 계속 하니까 그럼 도대체 뭘 사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뭘 투자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투자에 대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봉추 선생님 스타님께서 투자에 대한 어떤 걸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도 주식 선물 매도 종목인데요. 단기로 좀 짧게 볼 만한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건 파트론입니다. 아, 예. 요즘 정말 강한 종목인데. 예, 네, 파트론이 단기에 그 뭐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에서 뭐 추세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짧게 단기로 볼 만한 그런 가격까지는 상승을 했다. 그래서 단기로 주식 선물 매도로 들어가면은 단기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트론을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네, 실제로 파트론 차트를 보니까 그 수급이 점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줄네요. 예. 아, 예, 점점 올라갈수록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뭔가 이쪽에서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파트론 상당히 좀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주식 선물 매도로 접근하는 거니까요. 주식 선물 매도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봉춘 선생 스타님 방에 가셔가지고 막 물어보시면 됩니다. 평택 종론 봉춘 선생 스타님 방 들어가시면은 상당히 좋은 주식 선물 매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윤병호 대표님의 투자에 대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매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심각하게 받아주지 않는 네. 그런 부분, 물론 제도적인 어떤 걸림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에 그 처음 출연하면서부터 오늘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얘기해야겠네요. 오늘은 아직 모르는 네. 결과를 그 종목들을 제가 2주씩 사지 말자라는 종목을 예, 제가 한번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아, 리뷰. 예. 네, 처음 제가 출연해서 신라젠 네. 예, 2주씩 사지 말자. 아직도 같은 의견이에요. 네. 예, 요거 하나 틀렸습니다. 아, 이거 하나 틀렸나요? 예, 요거 하나 틀렸고요. 곧 맞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이것도 곧 맞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곧 맞겠죠.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예, 우리 그 평촌님하고 같이 예. 서로 짜고 한 거 아닌데도. 첫날 동시에 두 분 다 신라젠. 예, 가져왔던 종목. 예. 기억나시겠죠, 시청자님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웹젠. 네, 웹젠. 농심. LG 이노텍. CJ. 이마트. 한화 케미칼. SK 하이닉스. KCC. 삼성증권. 셀트리온 헬스케어. 야. 네, LG 상사까지. 예, 제가 지난주까지 가져온 종목이 12종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12종목이었는데. 더 맞았네요. 예. 다 퍼펙트로 맞고 그 네. 이제 다른 것도 없어요, 다.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선물 발행을 안 했으니까 그쵸. 예 저희 어떻게 못 하는 거죠? 주요 대상은 아니었고요. 예. 웹젠부터 전체 다 그 주식 선물이 발행돼 있던 종목들입니다. 네. 뭐 퍼센테이지 계산 안 해도요. 그냥 대충 봐도 나아요. 초대박이죠. 초대박. 예. 그냥 그래서 거의 뭐 폭락 수준이기 때문에 다들 물론 뭐 저점 대비해서는 최저점 대비해서는 엄청난 수익이었고요. 예. 예. 물론 뭐 레버리지 5.5배라는 것까지 감안을 하시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예,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주식 선물이 투자의 대안이다. 다시 한번 강하게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더불어서 그
시장의 흐름 그리고 개별 종목의 중심 수급으로 트리플 매수냐 트리플 매도냐로 분석 판단. 보유 종목만을 매도하는 소극적 대응이 아니고 매도라는 상품 주식 선물에 매도라는 상품을 사서 5.5배의 레버리지가 있는 이자도 안 내요. 그렇죠. 이자도 없어요. 이자도 없습니다. 사서 큰 수익 또는 최소한 헷지 정도 할 수 있는 하락장에 아파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그 하락장에서도 난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매매 장르를 투자의 대안으로 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척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우리 매주 금요일 날 이 시간만 들었어도 그냥 앞에 다 그 투자 그 수익에 공 하나가 더 붙었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매주 그 녹화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민재건님께 바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락장 속에서도 나는 좀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 검색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우리 윤병호 스타의 톡방에 무료로 입장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시간 관계상 세 분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제 1부는 여기서 우선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에 2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세 가지 참여 방법 통해서 지금 바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이 시간에 퀴즈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우선 지금 바로 퀴즈 내드릴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기업이 발표한 영업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저조하여 주가에 충격을 주는 경우를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어닝쇼크, 2번 오일쇼크, 3번 달러쇼크.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3개의 복기 중에 정답 하나만을 찾아서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제가 아주 쉽게 힌트 드릴 거고요. 10분만 쉬었다가 저희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